자, 오늘은 팔씨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립, 악력이죠. 팔씨름 전용 그립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경기에서 항상 좀 그립이 오픈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법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세계대회에 나가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와, 왜 웃어? 자, 우선은 마주멘코사에서 예전에 나왔던 탑널 디펜스 핸들이라고 합니다. 팔씨름 할 때 손이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크러싱 악력 그립이랑은 좀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하나, 둘, 셋, 이런 식으로 세계 랭커 선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반복하는 수축 훈련보다 붙잡고 그 부하를 견디는 방식의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훈련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요, 당겨서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. 지금부터 할 훈련 방법은 뭐냐면 당겨서 몸 전체로 2두, 3두, 전완근, 이 뒤에 바깥쪽 대흥근 등 모든 부위를 다 수축해서 버티는 겁니다. 말고 버티면은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스타트, 팔씨름 스타트 할 때처럼 상당히 좀 오픈됐다는 느낌이 올 정도로 잡아놓고 버티는 거예요. 시작. 하고 놓을 때는 두 손으로 혹시나 뭐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. 자,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하시고요. 너무 무리해서 견디다가 확 놓치면 이제 아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항상 못 견디겠다 싶기 직전에 잡아주는 게 안정적으로 다치지 않고 그립의 힘을 늘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휴식 시간은 대략 한 5분. 자, 이렇게 해서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주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주면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. 저처럼 이제 손이 작은 사람들 있죠? 좀 반드시 해줘야 되고. 5분 됐나? 한번? 괜찮아. 최대한 버틴다. 집중력. 그리고 몸 전체가 완전히 수축되어 있는 상태. 그러면은 엄청 힘들어요. 이런 식으로 하고 손바닥 전체로 감싸기보다는 그렇게 감싼 상태에서 손끝에 집중해서 하시도록 하고요. 하게 되면 이 손끝 마디에 좀 얼얼한 그런 뻣뻣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너무 무리하면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과한 무게보다는 내가 15초, 10초 정도는 무리 없이 가능하다 하는 무게에서 이제 당기고 나서 한 4, 5초밖에 못 견디겠다 하는 무게로 다시 증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시다 보면 한 1주 정도 지나면 이게 4, 5초 잡히던 게 또 10초 이상 돼요. 그럼 그때 또 한 5초 정도 되는 무게로 조절을 하셔서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 핸들이 달려있는 끈, 케이블워시 끈이 있으면 손을 잡고 있는 이 팔, 팔의 각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은 로스가 생겨서 정확한 훈련이 되지 않아서 마치 기찻길처럼 이쪽은 케이블 머신의 라인 그리고 이쪽은 내 팔 이렇게 해서 토크가 90도 각도로 걸려서 온전하게 부하가 걸릴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제로 손 잡아보면서 느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조교 앞으로! 자, 손을 한번 잡아볼게요. 방금 케이블 머신 잡았던 대로 비슷하게 잡아주고 몸 전체를 수축합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당기는 백프레셔 혹은 프로네이션 방향의 그 힘을 손끝에서부터 차단시키고 이 힘을 기준으로 해서 내 몸에서 팔에서 나오는 힘들이 전달돼서 힘점으로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가볼까요? 둘, 둘. 그렇죠,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. 다시 한번 둘, 둘.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. 다시 둘, 둘. 그렇죠. 다시 한번 둘, 둘. 우샤, 오픈되더라도. 그렇죠, 손목의 운영에 따라서 더 힘을 보탤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동작, 이걸 플렉션이라고 하거든요. 손목 리스트 컬 방향을 플렉션이라고 하고
그립과 연계돼서 이 안쪽 자원들이 쓰이게 됩니다. 이 안쪽 자원을 쓰더라도요, 팔 뒤집으면요,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, 어깨의 토크, 팔꿈치의 토크, 그리고 손목의 토크까지 함께 걸려서, 이러한 힘들이 단방향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, 마치 새끼줄처럼 여러 가지 힘이 비비 꼬여져 있어야지만,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강력함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방향, 단방향만 쓰시지 마시고요, 이렇게 플렉션을 넣으면서 토크까지 한번 같이 걸어보세요. 제대로 손목이 동작을 한다면 더욱 강력한 그립과 리스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요새 톡톡히 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훈련 영상 보고 좋은 방법이야. 네. 25kg로 가볼까? 자. 진짜 껌이네. 30. 요 정도가 2주 뒤면 올라갑니다. 자, 이 힘이 예를 들어서 30kg 이상이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뭐 프로급, 예를 들어서 한 40kg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힘을 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50kg 정도 된다 그러면은 가방 싸서 세계대 나가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트라이 하고 네,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다 편집하는 듯이 다 필요 없더라고. 여기까지 끝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, 훈련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모두 다치지 말고 즐거운 팔씨름 하시기 바라고요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